제가 알게 모르게 배가 좀 있어요. 어. 뭐 해봤어요? 그렇죠. 저 90년대에 이제 제가 그때 한참 여자 만나고 그럴 때인데. 90년대 여자 만나고 지금까지 안 만났어요. 그게 아니라. 그래서 이제 전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네.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. 그때 이제 인효제가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. 근데 한 5일쯤 하니까 어떻게 돼? 한 3kg쯤 빠지더라고요. 빠지긴 빠졌는데. 3kg 빠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인효제 다이어트를 하던 여대생이 이제 죽었다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났었어요. 체중을 줄이기 위해 살 빼는 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여대생이 약물 부작용으로 숨졌습니다. 체중이 급격히 불어 이를 몹시 고민한 끝에 인효제 등 이른바 살 빼는 약을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장기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그만뒀죠. 서 교수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좀 빼시려고 무리하게 좀 하셨는데 이제 인효제는 진짜 그야말로 물만 빼는 거거든요. 체지방이나 이런 거와는 이제 관계가 없고 탈수만 이제 주로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그 전해질 불균형이 또 올 수가 있고 인효제로 뺀 그거는 아마 그 여자분 만나가지고 사이다 먹어서 다시 쪘을 것 같은데요. 안 올리게 말씀.